자, 관사와 명사와 관사 파트 워크북 풀이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워크북의 9. 하다가 말았죠. 2에 2까지 put the dishes on the table까지 봤고요. 오케이, 3번. 그래서 읽고 뜬 말하고 autumn autumn leaves true yellow a true turn turn yellow, yellow leaves turn yellow. 뜻은 가을에 내가 찾아오라 했어. 이리 와, 이리 와. 딱밤 친구 데려올 때까지 틀릴 때마다 딱밤한대. 오케이. 가을의 잎들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주고 싶, 일단 leaves는 아니고 풋 소리는 with로 바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요, turn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어요. turn은 일단 명사로서는 차례, 순서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서는 돌다, 회전하다란 뜻이 있는데요, 뭐 turn right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봤죠? 우회전하세요 이런 거할때 turn right. 근데 여기에 turn은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동사는 맞지만 turn의 뜻 중에서 turn 뒤에 자 yellow 뜻이 뭐죠? 노란 노란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어떤 시이기도 하고 이름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시로 쓰였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냐? 점점 변해간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변해간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쉽게 알겠어요? 돌다가 아니고 변화 turn 어떤 해서 어떤 상태가 점점 되어 간다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것은 get도 있고요, get 어떤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맨날 이 설명 앞으로 몇번할 건데 그래프 그릴 거예요. 서서히 변해 간다. 시간과 과학 시간인가? 변화량 이런 느낌입니다. get 어떤도 있고요. 그다음에 become 어떤도 있습니다. become 어떤도 마찬가지 점점 변해 간다. 그다음에 grow 어떤도 있습니다. grow, 자라다, 재배하다 라뜻 이외에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변해간다 란 뜻인데, 사실은 얘들 뭐로 바꿔 쓸수 있냐? In autumn, leaves are yellow 해도 뭐 크게 다른 뜻은 아닙니다. 다만 be 동사를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다? 그냥 이런 느낌이다. 노랗다.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진짜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는데요?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leav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빠졌죠. What color?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 color do leaves turn in yellow? I turn in autumn. 가을에 아 무슨 색깔로 do they turn? 그것들이 변하냐, 가을에.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color do they I do do the turn yellow in 난리 났네. 여기에 있던 두가 일로 온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는 거 아닌가요? Do leaves turn? Do they turn? 오케이, 뭐라고요? What color do yellow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뭐라고요? What color do leaves turn in orange when you What color
do leaves turn in autumn. in autumn이 뒤로 빠지는 이유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in autumn은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앞으로 온 거고 원래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All the house is looked as. 이래갖고 언제 끝내겠냐? 좀 빨리 좀 하자.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Look the same. 뭔 소리야? 모든 집들이. 야, 내가 이거 해석해오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어? 모든 집들이 어때 보인다? 똑같아 보인다. Same. 반대말은? Difficult. 어렵냐? 아. Different. All the houses look different 하면 모든 집들이 달라 보인다고요.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하면 모든 집들이 같아 보인다고요. The sa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디퍼런트, 세임, 전부 다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면 집 모든 집들이 어때 보이냐? 라고 물으면 되니까 뭐라고 묻겠어요? 어떻냐고, how are you? 라고 묻잖아요. I am fine. How do... How do look old? 자 봐봐. All the houses 안만 길어봤자 데이지 두가 일로 왔잖아.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고. 주어를 왜 자꾸 빼먹어. All the houses look 이렇게 묻는다고요. 모든 집들이 어때 보이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How do all the houses look? They look the same. 걔들은 똑같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이래갖고 뭐 책 하나 끝내겠나? 계속해서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딩칸의 알맞은 형태로 써라. I look. Took. I took lost of photo. 스펠링. T-H-O-T-O 끝? E-S 아, S Lots of 뭐 또는 뭐로 밖에 쓸 수 있다 그랬어 상황에 따라서 many의 뜻이 될 수도 있고 much의 뜻도 될 수 있다고 안 했나요? a lot of하고 똑같고요. 지금은 many야, much야. many. 오케이, 뒤에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many의 뜻으로 쓰였겠죠. 이 상황에는 I took lots of photos의 뜻은 나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Lots of photo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took 뭐에 무슨 형이야? 어? 뭐에 무슨 형이야 took 과거형 혹시 이런 거 아직 안 외웠냐? 어? take took taken 아니야? take took taken 근데 무슨 what do you took이야? 이딴 게 어딨어?
이렇게 묻겠지. 툭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툭이. 그래. 그럼 묻는 말 할 때 did가 밖으로 나오고 원형 take로 돌아가겠지. What did you take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넌 무엇을 찍었니?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 다음 계속해서 Mr. Baker. Bacon. Bacon이 아니고 Baker. It's potatoes for dinner. Spelling. P-O-T-A-T-O-S-I-E-S. Potato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Mr. Baker eat? I eat for dinner. 저녁 식사로서 무엇을 먹냐라고 묻는 거겠지. What does Mr. Baker eat for dinner? Mr. Baker, 안만 길어봤자? What does he eat for dinner? He eats potatoes for dinner. 오케이, 계속해서 3번. We sell many dishes. Delicious. We sell many delicious. Candies. Spelling. C-A-N-D-I-E-S. D-I-E-S. Okay, 그래서 deliciou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어떤 꽃? 아, 어떤 색깔? What color? 그러면 어떤 사탕? What candy? What candies does I do? We sell. I you sell. 너희들은 어떤 종류의 사탕 파니? What? What candies do you sell?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candies do you sell? 했더니 We sell many delicious candies. 계속해서 There are many wolves at the zoo. There are many wolves at the zoo. 그래서 뜻은 많은 늑대들이 동물원 안에 있다. 많은 늑대들이 있다. Many 뭐로 바꿀 수 있어? A lot of. A lot of, lots of로 바꿀 수 있겠다. 계속해서 문장을 다시 쓰래요. This is your book은 무슨 뜻이었는데? 이것은 너의 책이다. 이것은 너의 책이다. 인데 these로 바꿨으면 영어 문장은 어떻게 되고? These are your books. These are your books가 되고 뜻은 이 책들은 너의 것이다. 이것들은 너의 책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your란 대답 듣고 싶어. Who are you? 이렇게 묻겠죠. 그쵸? Who's는 무슨 뜻이야? 후스 북스 알 디즈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후스 북스 알 디즈. 응. 누구의 책임이? 알 디즈 이것들은 그럼 후스의 뜻은 뭐겠어? 누구의? 그래 소유격 후의 소유격 버전 후스 북스 알 디즈 됐습니까? 다음번에 소유격 물어보면 되겠어요? 소유격 질문의 특징은 뒤에 항상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격 자체에도 항상 명사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whose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whose are these books 이렇게 어순하면 안 됩니다. Whose books are these? These are your books. 누구 책이야 이것들은? 네 책이잖아. 됐습니까? 뭐야 이게? 잠깐만요.
제대로 작동되나 보자.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an honest boy 는 무슨 뜻이고? 그는 진실된 남자이다. 정직한 남자다. 그는 정직한 남자야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어가 아니고 언인 이유는? 포스테리 모음이라서. 응? 뭐가?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고? 앞에 H가 모음이라서. 뭐라고? 앞에 H가 모음이라서. 하니스트 모음이죠. 하니스트가 아니고. 됐습니까?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건 1, 2, 3 중에 뭐야? 이 어는? 처음 말하는 거. 그렇죠. 2번이죠. 됐습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얘 때문에 온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를 they로 바꾸면? They are honest boys. 그렇죠. They are honest boys. 이제 정신 좀 돌아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a heavy box의 뜻은? 저것은 무거운 상자이다. 저것은 무거운 상자라는 얘긴데 those로 바꾸면? Those are heavy boxes. They are heavy boxes. 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스소리 끝났으니까 ES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럼 those are heavy boxes의 뜻은? 도즈의 뜻을 모릅니까? 저것들은 무거운 상자들이다. She is a cute baby의 뜻은? 그녀는 귀여운 아기이다. 근데 they로 바꾸면? 그들은 they are cute babies. 그렇죠. They are cute babies. Babies는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하겠고 그들은 귀여운 아기들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불규칙 변화로 갑니다. 그래서 읽고 Woman, women. 여자들. 계속해서 Child. Children. I들. 계속해서 Chinese. 지금 이게 Chinese를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죠. 그럼 이 Chinese가 몇 가지 뜻 중에서 중국인 중국의 중국어 중에서 중국의 중국의 그래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지금 뭐니까 지금 이 포커스 이 파트에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당연히 중국인이겠지. 중국인도 Chinese, 중국인들도 Chinese라고요. 됐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었더라? Japanese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해서 Fishy 이런 녀석이 또 이거 말고 뭐 있었더라? 밑에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My right foot hurt. 오케이 뜻은 내 오른쪽 발이 다쳤다. 내 오른발 다쳤다라는 얘기고 my right foot 앞만 길어봤자 오른쪽 발.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hurt의 뜻은 다치다 아프다인데 이 속에 뭐 들어 있어요? does 들어 있죠. it hurt 그게 아프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Mr. Mr. Brown has 5 sheep. Okay, Mr. Brown has 5 sheep. 뜻은 브라운 씨는 다섯 마리의 양을 가졌다. 5란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sheep does Mr. Brown have? 그렇죠. How many sheep does Mr. Brown have? 이제 정신 돌아왔네. Okay, good. 계속해서 3번. Brush your teeth after lunch. Brush your teeth after lunch. 언제 뭐 해라? 점심 식사 후에 양치질 해라 라는 얘기고 Brush your tooth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한 개만 닦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4번 Hello, lady.
ladies and gentlemen. Hello, ladies and gentlemen. 왼쪽 오른쪽. Gentlemen. 당연히 오른쪽이죠. Ladies 복수면 gentlemen도 복수라 해도. 신사숙녀 여러분 하면서 뭔가 어떤 회의장이나 어떤 행사장에서 주목을 끌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3번. He caught all the missy in town. 오케이, 스펠링. 스펠링 뭐야? M-I-C-E. 마이스지, 마이스. 미시는 무슨 미시야?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오케이, 힐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러는데? Who caught all the mice in town? Who caught all the mice in town? 주어가 궁금할 땐 did나 do나 does가 튀어나오지 않는가는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The two oxen were fighting. The two oxen were fighting at this end. 두 마리의 황소가 싸우는 중이다. 중이다 하고 싶으면 are fighting이고요. The two oxen 안만 길어봤자 They were fighting. 그것들은 싸우고 있었어.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e old men are my grandparents. Fathers 같고요. 그 다음에 the old man이겠죠. The old men are my grandparents. My grandfathers. 너한테 물어봤어 이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grandfathe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are they? 안만 길어봐도 하지 말고. What are the old men? Who are the old men이겠지? Who are the old men?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Who are the old men? The old men are my grandfathers. 우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ome goos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To the riv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ere are geese running to the pipe? 썸은 도대체 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to the river한테 Where are some geese running? 자, 너도 나중에 듣기 시험 때문에 고민할 것 같다. 이렇게 떠듬떠듬 있는 중1이 여기 있네. 다음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의 삼촌은 무엇을? 20마리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다? My uncle has 20 geese. 20 영어로 쓸 줄 압니까? 써보세요. 20 써보세요. 몰랐으면 쓰세요. My uncle has 20 geese. How many geese does your uncle have? He has 20 ge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칼질하기. 누가? 많은 일본인들이. 오케이, 어디야? 무엇이야? 어디? 무엇이죠? 무엇을? 한국을 뭐한다? 방문한다. 그래서 누가다? Many Japanese visit. Visit Korea. Okay, 그래서 Korea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ere do many Japanese visit? 오케이. Where 무슨 where야? What do many Japanese visit? Korea, 한번 길어봤자? It. It.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 근데 똑같은 표현을 many Japanese go. 그다음 뭐? Korea. Go Korea야? 어, go to Korea. 응? Go to the. 고유명사에 더 붙이냐? 많은 한국인들이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비짓은 타동사라고 합니다.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고는 고스쿨이야, 고투스쿨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ere? 그래서 이거는 where do many Japanese go? 비짓하고 고하고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Okay. Where do they go? What do they vis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이빨 엄청 깨끗하네 라고 하고 싶은 말은? 누가? 너의 치아들은 어떻다? 매우 깨끗하다. 누가 다 밖에 없네요. 이 문장은. 그래서 너 이 엄청 깨끗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 하십니까? 한번 Your teeth are very clean. Your teeth are very clean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very clea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How 그렇지 How do you How all your teeth 이렇게 물어보겠지. How my teeth? 내 이 어때? How my teeth? How are they? They are very clean. 됐습니까? 오케이, 내 이빨 어때? How are my teeth? 했더니? Your teeth are very clean.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많은 물고기들이 어디에? 연못 안에 뭐한다? 있다. 많은 물고기들이 연못 안에 있대요. 오케이, 그럼 누가다? There are many fishes. 그 연못 속에 in the pond. In the pond. A pond.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여기 many fish 할 줄 아는지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는 몇 가지? 종류로 나누면 고유명사. 고유명사. 또 물질명사 대표 water 수상명사 대표 free는 아. freedom이겠지 free의 뜻은 이렇게 쓰지 않냐? I'm free 반대말은 I'm busy 아이고 파일을 쓰고 있냐 오케이, okay, 비지 뜻이 뭐예요? 가끔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free는 무슨 뜻이고 한가한, 자유로운 무슨 시? 어떤 시? 형용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명사하고 있습니다. freedom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더를 다 붙일 수 있죠? 아니요. 그럼 못 붙이는 건 누구? 수상명, 아예 고유명사.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돼? the water, the freedom 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물질명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a pair of 뭐 할까? a pair of 뭐. a pair of 뭐 할까? a pair of 뭐 할까? a pair of 뭐 할까? salt 아, 어 pair of salt다. 와우. a pair of shoes. 그니까 무슨 뜻이야? 신발 두 짝. 신발 두 짝? 아, 네 개란 말이야, 개수론. 신발 한 켤레, 한 짝. 어? 왼쪽 거, 오른쪽 거. a pair of 이게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에 나오긴 했지만 이거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건 항상 복수로 짝을 이루어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무슨 명사야 이거 슈즈는? 이름
보통 명사라고 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appear of 가 물질 명사에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니들이 물질 명사로 착각할까봐 내가 주의를 줬었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X 표시하고 셀 수 있으면 복수형을 쓰래요? 그러면 스노우는? 스노우 못 잡까? 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water? 셀 수 없어요. beauty? 셀 수 없어요. 왜? 무슨 뜻이길래? 아름다움. 아름다움, 미란 뜻이죠. 그 다음에 orange? 셀 수 있어요. 그러면? orange. orang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래요. 그러면 바르게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I have good news. I have good news. 뜻은? 좋은 소식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어를 못 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news. 뉴스를 셀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면 얘는 무슨 명사길래? 아이디어. 그렇죠, 아이디어죠. 추상명사. 오, 그렇죠. 영어 섞어서 얘기하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네가 예로 든 거 중에 뭐하고 똑같아? 프리덤. 프리덤 거 같죠. I have good news.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good new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소식? How news? What news? What news do you have? 됐습니까? 넌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니? What news do you have? I have good news. 됐습니까? 뉴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뉴스를 어떤 친구들은 이게 앞만 길어봤자 데이다라고 착각하는 애들 있어. 알겠습니까? 그 말은 얘를 지금 어떤 명사의 복수형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명사의 복수형이 아니고 그냥 S가 붙어있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다? I hav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더 이 말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 The news is good이야. The news are good이야. The news is good.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S 있다고 해서 오 이거 S 있으니까 뭐 R 와야지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케이, 서울이 고유명사니까 여긴 어고 더고 다 안 되죠. In 서울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oes she live? What, where does she live? 하면 되겠죠. 서울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In 서울 말고. What does she live? 무슨 도시?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도시? What city does she live in? 까지 가져야 돼. 됐습니까? What city does she live in? 뭐 그런 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바로 이곳에서 읽고 We have rain in August. August here. We have rain in August here. 의 뜻은? 뭐 영어스럽게 하든 우리말스럽게 하든 자 그러면 rains 안 되고 rain 되는 이유부터 하겠습니다. rain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 고유명사. 고유명사죠. 뭐, 제임스 뭐 마이클 이런 거하고 똑같죠. rain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 물. 그러면 이게 무슨 명사일 것 같아? 물질명사. 물질명사죠. 됐습니까? We have rain in August here.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We have rain in August here는 우리가 가지는데 뭘 가지는데 비를 가진데 언제 8월달에 어디에 여기에 우리 여기 8월달에 비를 가진다는 얘기는 여기 8월달에 비 내린다 이 뜻이에요. 뭐겠어요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n Augu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o you have rain in here? In August가 궁금해서 when 된 거 아니에요? When do you have rain here? Rain here? 여기 언제 비 내리냐라고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아 참 we란다. They They don't drink juice. 네네는 왜 juices가 아니고 juice다? 물질 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스를 마시지 않는다고요. 주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don't they drink지 뭐하냐? What don't they drink? What don't 그들은 무엇을 마시지 않냐고 묻는 거야. 그렇습니까? What don't they drink? They don't drink juice. 오케이, 알바된 것을 골라 봅시다. My sister's hair My sister's hair is short. 이과에 부합하는 것은 어디다가 형광펜칠 하면 되고? Hair. 그래서 셋 중 뭐? 물질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시스터의 머리카락은 짧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y siste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생각해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No news is good news. No news is good news의 뜻은? 뉴스가 없는 건 좋은 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봤냐고. 모르는 애들도 많아서. 처음 들어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규지가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이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안 해. 엄마 막 고생하고 야 잘 도착했나 막 이러고 있으면 아빠가 옆에서 야 no news is good news야 이렇게 엄마한테 말씀하시겠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아무 소식 없으면 잘 신나게 놀고 있다는 얘기겠지. 됐습니까? 여기서 형광펜 칠해야 될 부분은 뉴스죠. 그래서 얘는 셋 중 뭐? 아이디어죠. 주상명사. 아이디어란 말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러면 헤어도 가르쳐줄게. 헤어는 뭐다? 매트리얼이죠. 매트리얼. 매트리얼 아니고요. 매트리얼. 물질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Love make Love makes a happy ho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칠해야 될 건 love고요. 셋 중 뭐? 추상명사. 아이디어죠. 뜻은 love makes a happy home은 사랑은 집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준다.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love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makes a happy home?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줍니까? Love makes a happy home. 주어가 궁금해서 어순이 바뀌지 않고요. Love는 명사니까 who나 what 그 중에서 사람은 아니니까 what. 오케이. 계속해서 4번 Money doesn't buy happiness. Happiness. Money doesn't buy happiness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돈이 사지 못한다잖아. 뭘 사지 못한대? 해피니스가 뭘 것 같아? 해피니스가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뭘 것 같냐고. 너 씨, 너 해석 안 해. 뒤진다. 해피니스가 뭘 것 같아? 행복이겠죠. 뭐 행복. Money doesn't buy happiness.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됐습니까? 형광펜 칠해야 될 건 money 밖에 없습니까? happiness
그래서 머니는 셋중 뭐? 물질 명사입니까? 아이디어고요. 주상 명사고 happiness는 아이디어죠. 다 주상 명사죠. 그래서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my sister's hair is short. 나의 여자 형제 머리카락이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My siste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ose hair is short? Okay, my sister's는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 이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ose hair is short? Who가 아니고요. 아까 whose라고 한 거 맞지? 그치? Whose hair is short? 누구의 머리카락이 짧냐? My sister's hair is shor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칼질하기. 누가 우리가 언제 평화의 시대에 뭐한다? 살고 있다. 여기 평화의 시대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꾸미는 말이 어떻게 돼서 어디 갔다? 길어서 뒤로 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We가 live 한다. When? In a time of free. Free. 아, free. 자유로운. 그렇죠. 형용사 올자리입니까 여기가? We live in a time of free. 그리고 자유로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로운의 시대. Freedom.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 잠깐. Peace. 뒤진다. 되게 좋아하네. We live in a time of peac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명사 다 칠해볼까요? 좀 이따가 어디에다 칠해야 될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We live in a time of peace. 대명사는 제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다 1번부터 4번까지 푼 다음에 명사에다 전부 다 칠할 거고 무슨 명사인지 다섯 가지 중에 뭔지 우리가 얘기해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나는 언제? 그래. 뭐하러 간다? 수영하러 간다. 그래서 쪽? I go swimming on Saturday. I go swimming on Saturday. 자 여기서는 go doing을 알아두세요. Go doing. Go doing은 뭐 하러 가다라는 쓸모가 많은 표현입니다.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그런 식으로 go skating, go swimming, go shopping, go doing 이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러 가다. I go swimming on Saturday. 그러면 너는 화요일, 아 너는 토요일날 뭐하니? 라고 묻는 거 생각해보세요. 너 토요일날 뭐해? 그랬더니 나 토요일날 수영하러 가지 이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오케이. 어디에? 무엇을 얻지 뭐 해달라? 아니네. 이렇게 돼 있네. 영어스럽게 우리말 바꾸면 물에 무엇을 많은 설탕을 뭐 해라? 넣어라. 됐습니까? 지금 설탕을 많이 넣어달라 했지만 영어스럽게 하면 많은 설탕을 넣어라 이러고 있죠. 오케이. 완성시키면 put lot lots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Okay,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뭐 명사 좀 이따 어디다가 칠할지 다 봐놨나요? 1, 2, 3 다 각각 다섯 가지 명사 중에 무엇인지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그리고 좀 이따가 내가 lots of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 같지 않냐? 아, 그치. 생각해 주시고요.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Okay,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그에게는 무엇이 건강은 어떻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이 녀석 어떻게 읽는다고? 발음이 어떻게 된다? Health죠, health. Health. 좀 이따가 얘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다 아는 거잖아 우리 규진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좀 이따 헬스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도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광팬이 칠해보겠습니다. 아까 뭐에다가 칠해보기로 했습니까? 다섯 가지 명사 중에 하나 있죠. Will live, 대명사 빼고 Will live in a time of peace에서는 time과 peace. 그러면 time이 다섯 가지 중에 뭔지 peace가 다섯 가지 중에 뭔지 생각하고 계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 go swimming on Saturday는 Saturday. 딴 거 있나요? 없죠. 계속해서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는 sugar water. 오, 좋고 잘 찾고요. 그 다음에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에서는 health. 또 있나요? important도 명사잖아. 그걸 또 한다. important 뜻이 뭐야? 중요한. 그러면 형용사잖아. 나 사기친다니까. 나 사기꾼이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듣고 머리 텅텅 비우고 듣고 있으면 안 돼. 어? 집에 옥장판 사들고 집에 가는 일이 생겨. 응? 선생님이 자꾸 옥장판 얘기하는데 옥장판 사들고 집에 간다는 얘기가 뭔 소리지? 어? 속는다고. 어? 사기당한다고. 사기당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수업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엄마한테 가갖고 뒤지게 맞지 말고요. 이 새끼야, 옥장판 이거 어디서 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디 다니시면서 옥장판 많이 사갖고 얘야 이거를 깔고 자면 그렇게 건강에 좋단다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몰라요? 전부 다 사기당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상대로 이 나쁜 새끼들.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늙어갖고 이제 할 일 없으면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사기 실력으로 옥장판 팔고서 달러다닐 거야. 규진이 집에 갈지 말지 내가 규진이 계속 속여보고 잘 속으면 가야지.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 뭔지 보겠습니다. We live in a time of peace에서 time은 보통 명사죠. 이게 어떻게 추상 명사입니까? 이게 선생님이 보통 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그 time 앞에 뭐 조그만 거 하나 보여? 이게 뭐야 이거 어지? 그러면 이게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time이 시간도 아니고 번 횟수란 뜻 아니면 시대란 뜻인데 시대란 뜻일 땐 뭐다? 보통 명사란 말이야. 시대에 산다. 그 다음에 피스는 다섯 가지 중에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I go swimming on Saturday에서 Saturday는 보통. 오케이, 얘가 보통 명사야? 그러면 on a Saturday 해야 되겠네. 자, Saturday나 이런 거 있죠. Saturday나 아까 나왔던 August 이런 거 있지. 그치? 이런 거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문장에 어디 쓰더라도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명사란 말이야? 고유명사. 알겠습니까? 이거 고유명사예요, 이거. 그 다음에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해서 sugar는 material이고 water 물질. material이죠. 됐습니까? 어? 여기 더 있는데? 상관없죠. 얘 앞에 더가 없으면 되죠. 안 속네. 아씨 우장판 잘 안 살 것 같은데 안 속 것 같은데. 그러면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 lot of 그건 당연한 거고. much. much죠. 뭐 때문에 much야? 슈가는 셀 수가 없으니까. put much sugar in the water. 오, 그래도 지금까지 lots of나 a lot of를 many나 much 중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본 학생 중에서 신기록 달성. 제일 빨리 이해했어. 나는 막 한 8번씩 해도 모르는 애도 있더라고. 답답해 죽겠어. 그냥 셀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뭐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면 맨이라고 그러면 되고 있지. 셀 수 없는 거에 양을 얘기하면 멋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아이 새끼 이거 주진이한테 옥장판 못 팔겠는데 대충 가르칠까? 그다 헤어스는 다섯 가지 중 뭐? 아이디어죠. 추상명사. 그러면 헬스는 무슨 뜻이야?
healthy food 이렇게 쓰죠. 또는 he is healthier, he is healthier, healthy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healthy의 무슨 품사란 말이야? 형용사란 말이야. 건강한 또는 건강에 좋은 어떤 시입니다. 어떤 food? healthy food. 그래서 heal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very important to him? 그렇죠. What is very important to him? Money is very important to him.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사람은 health고요. happiness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참 이 얘기 안 하고 왔네. happiness가 이런 뜻이면 이건 어떻게 읽을 것 같아? kindness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친절? 그렇죠, 친절이죠. 형용사형은? kind.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붙어 있네. 그러면 아, 뭘 것 같다? 명사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ness, ness. ness 붙어 있으면 명사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보통 추상명사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보자. 오케이, focus 12. material 명사의 수량을 표현하는 것들 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P-I-E-C-E. 물 한 병? A glass of water. 오케이. 물 한 병인데 글래스냐? 글래스죠. 그렇죠. 물 한 병이라도 꿋꿋하게. A glass of water죠. 글래스의 여러 가지 뜻. 유리. 유리란 뜻일 때 무슨 명사일까? 보통. 물질 명사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잔이란 뜻일 땐 보통 명사죠. 근데 계속해서 a glass of water 할 거야? 물 한 병이라는데? 아. 응? bottle of water죠. 뭔 소리 하십니까? 그 다음, 피자 한 조각. a slice of pizza. a piece of pizza. 해도 상관없지만, a slice of pizza. 오케이. 그래서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아래에서 알맞은 것을 좀 골라둘래요? She drinks a glass of juice. 좀 이따가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세요. She drinks a glass of juice. 계속해서 2번. He needs a piece of paper.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paper란 대답 듣고 싶어요. 아, 그건 좀 그렇다. 이상하겠다. 계속해서 3번. paper 넘어가고요.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는 무슨 뜻이에요? 빵 한 조각만 주세요. 이 말이죠. Give me,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 빵 한 조각만 주세요. 계속해서 I put a spoonful of sugar in the coffee. I put a spoonful of sugar in the coffee. 난 커피 속에 설탕 한 스푼을 넣었다. 오케이. 그래서 약속대로 she drinks a glass of juic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many? How many?
glass of juice. Glass. 아, 딱밥 때리려고 그랬는데. Oh, how many glasses of juice does she drink? Does she drink? 오, 도통이 아닌데. 가르쳐 주는 걸 쏙쏙 빨아먹는구나. 아이씨, 이거 사기 못 치겠는데. 됐습니까? 매니 뒤에는 북, 북스, 머니. 매니 북, 매니 북스, 매니 머니 중에서 밖에 안 되니까 How many glasses of juice? Glasses of juice does she drink? 몇 잔의 주스를 그녀가 마십니까? She drinks a glass of juice. 됐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친 부분이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주세요.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아, 8이란 대답 듣고 싶었는데 재미없겠다. 시켜봐도. 그치? 한 번만 더 시켜볼게. 자, 계속해서 Mrs. Mrs. Smith sells cup, like 10 cups of coffee. Mrs. Smith sells 10 cups of coffee. 커피, 스미스 아줌마가 커피 10잔을 판매하신다. 그래서 her lunch is just 3 pieces of cheese. 예, 뜻은 그녀의 점심 식사는 꼴랑 딸랑 아이 그래 딸랑 세 개의 치즈 아니 치즈 세 조각이 치즈 세 조각이야. 오케이. 근데 조각이 한 3만 하면 배부르겠다. 재미없네. 계속해서 4번 There are 5 pieces of cake on The cake. On the dish. There are 5 pieces of cake on the dish. 접시 위에 케이크 다섯 조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칼로아에서 알맞은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누가 다? 케이크. 누가 다라 했으니까 주어 동사 다 말해야죠. 누가 다? 케이크 drinks. 케이크 drinks. What? A glass of milk. How often? Every morning. Every morning. 케이크가 a glass of milk를 every morning마다 drink한다. 됐습니까? 우유 한 잔씩 매일 아침마다 마신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다? I buy. What? 2 bottles of wine for my dad. Dad. I가 사는데 2 bottles of wine. 와인 두 병을, 포도주 두 병을 아빠를 위해서 구입한다. Of wine. Okay, 그 다음에 please. Please add 3 spoonfuls of salt. Okay, 3 spoonfuls of salt. Salt. Spoonfuls of salt. Please add 3 spoonfuls of salt. 소금 3 스푼만 제발 좀 넣어주세요. 계속해서. I can't eat 10 slices of pizza. Slices. Slices. Of pizza. I can eat 10 slices of pizza. 피자 10조각 먹을 수 있어. 와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ocus 13. 13. 부정관사 on입니다. 그래서 on. 세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on나 on을 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처음 말하는 거. 일단 one부터 해야죠. one 대신 사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말하는 거. 처음 말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명사고 보통 명사고 단수일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는 이번엔 뭘 붙인다? 더를 붙인다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every 대신 every 또는 뭐로 바꿀 수 있다? per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오케이. 먼저 1번 문제는 어나 언 중에 골라쓰라 했으니까 뒤에 오는 명사의 시작 부분이 자음 소리인지 모음 소리인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1번은 a apple이고 a house고 an hour고 a uniform이고 a apple입니까 근데? 어? a apple입니까?
확실해? 어? unapproved 무슨 apple이 어딨어? 응? on이라 했어 아까? o라고 한 걸로 들렸는데 나는 애 소리는 모음이야 모음. 어? 아 짧은 막대기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모음이야. 이런 게 모음이 아니겠지. 어네플이야, 어애플 아니야. 알겠어?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이번 진짜. 혹시 어애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1, 2, 3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ery고요. 그래서 1번 읽고 뜻. Add a glass of milk. Add a glass of milk의 뜻은 우유 한컵 첨가하다. 우유 한 잔을 좀 넣어주세요. 뭐 커피 같은 거 만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1, 2, 3 중에 1. 원이죠. Add one glass of milk. 됐습니까? 뭔가 요리할 때 수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college. college student. He's a college student의 뜻은 그는 college 또 모르죠. 안 찾아오고 대학생이다. 그래서 1, 2, 3 중에 불특정한 하나. 2. 오케이. 그 다음에 I buy I buy an orange for lunch. I buy an orange for lunch. 뜻은 나는 점심 식사로 오렌지를 사서 아. 난 점심 식사로 오렌지 구입한다. 산다. 그래서 1, 2, 3 중에 불특정한 하나. 원이고요. 개수를 얘기합니다. 오렌지 구입하는 개수. I buy an orange for lunch. 물론 1번과 2번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한 개라는 개수의 의미가 더 강해 보입니다. 두 개를 살수 있고 세 개를 살수 있는데 한 개를 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We eat three meals. meals a day. We eat three meals a day. 뜻은 우리는 미를 또 모르죠. 어? 식사. 식사. 야, 너 이렇게 오면 뭔 수업이야 이게? 어? 네가 찾아오라 했어. We eat three meals a day의 뜻은 우리는 하루에 세 번의 식사를 한다. 우리는 삼시 세끼 먹는다. 그래서 여기에 어는 3번. every. We eat three meals every day. 매일마다 세 끼씩 먹는다. 계속해서 알맞은 곳에 넣어서 넣고 1, 2, 3 중에 뭔지 얘기해 주세요. 아마 only child의 뜻은 나는 유일한 아이다. 유일한 아이, 난 외동이다. I'm an only child. 형제 자매 없다. I'm an only child. 난 외동이다. 1, 2, 3 중에 2주어. I'm an only child.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He works in a police officer. 포스트 같아 아, 보이고요. 포스트 아피스. He works in a post office의 뜻은 포스트 오프스 모른다. 우체국이지. 단어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1 맞아? He works in a post office의 뜻은 그는 우체국에서 일한다. 우체국에서 일한다. 1, 2, 3 중에 2, 불특정한 하나. 계속해서 That is a delicious banana.
That is a delicious banana. 뜻은 저게 맛있는 바나나다. 저것은 마 에이, there is야. 저것은 맛있는 바나나다. 저것은 맛있는 바나나야. 1, 2, 3 중에 1. 1? 아, 2. 얘는 2가 더 강합니다. There is a delicious banana. 저건 맛있는 바나나야. 계속해서 she visit her grandparents once a week. She visits her grandparents once a week. 뜻은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부모댁에 방문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는 1, 2, 3 중에 3. 3. Every once every week.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래요. Her ear has 12 months. A year had 12 months. 야, 너 유아 앞에 학원 다녔었지? 어? 도대체 뭐한 거야? A year has 12 months. 뜻은 1년이 갖고 있대. 뭘 갖고 있대? 12달을 그래서 1년은 12달이다. 좀 이따 12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아 참 A는 아 A란다. 어 이어 할 때 어는 1, 2, 3 중에 1 1이죠. 1 year has 12 months. 계속해서 2번 There are monkeys in the zoo. 오케이. 물론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건 There are monkeys in the zoo겠죠. 원숭이들이 있다. 그 동물원에. 또 다른 방법은 이거 말고 여러 군데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떤 게 있나요? There is a monkey in the zoo. 그렇죠. There is a monkey. 이건 두 군데 고쳐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He is not on our honest man. He's an honest man. 뭔 소리고? He's not an honest man. 뜻은 뭔 소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진실된 사람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나 언을 써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데? Man. 때문인데 honest가 모음소리기 때문에 an honest man. 오케이. 계속해서 4번 Mr. Smith.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Teacher 때문에 어나 언을 써야 하고 English 할 때 E가 모음이니까 an English teacher라고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참참 3번하고 4번은 언이 있으니까 세 가지 이유 중에서 3번은 He is not an honest man 할 때 언은 2번 불특정. 4번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는 2번 똑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2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many months does onions have?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썼거든? 이렇게? 아, has라고 했던 것 같은데. Have. 무슨 on ear야? On ear는 어? ear 할 때 y가 여라는 자음 소리 나서 그래서 앞에서 어 ear라고 고쳤잖아 이 똥개야. 무슨 on ear야? How many months does your ear have? 에?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정관사 더는 번호 몇 개? 아니었나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고? 세상에 아이. 아까 그거. 그다음 너할 날. 또 세상에 유일한 거. The sun, the moon, the sky. 뒤에 오. 오는 말을 아이 앞에 오는 더 독 under the tree. 어떤 시가 뒤에서 꾸며주는 도구. 나무 밑에 있는 세상 모든 개가 아니고 나무 밑에 있는 그게. 그다음 악기를 연주하는 play the piano. 이런 다섯 개의 경우가 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 전 곳에 넣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Earth is the earth is round. 어휴, 너 듣기 시험 걱정된다. The earth is round. 눈 뜨시고. 지구는 내가 전번에 찾아오라 그랬어. 어? 팽팽 놀고 재밌었겠다. 어, 북유식 동사는 다 외웠냐? 어, 웃고 있어? 어,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어. 내가 이거 써놔야 되겠다. 까먹기 전에. 중1은 이 팽팽 놀아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북유식 동사 시험 치면 되겠지? 어? 어? 다음 시간에 북유식 동사 시험 친다잉? 아, 참.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시간은 조정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2학년, 3학년들 시험 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될지는 내가 뭐 주말에 얘기해 줄게. 아직 학교들이 뭐 어떻게 될지 다 픽스가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구는 둥글다. The Earth is round. 오늘 라운드는 무슨 뜻이겠어? 둥근.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라운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is the earth? 맞습니까? 또는 무슨 형태라고 묻고 싶으면 형태는 shape거든요. 그러면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모양? What shape? What shape is the earth?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지구가 어떠냐고 묻는 건 너무 막연하니까 형태가 궁금할 때는 What shape is the earth? It is round. 맞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이 1, 2, 3, 4 전부 다 더를 넣을 건데 이거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때문에 더를 넣는지 우리가 짚어보겠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2번 Close the window please. Close the window please. 창문 좀 닫아주세요. 계속해서 Emma Emma plays the cello very well. Okay, 그래서 very well 이란 대답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Emma plays the cello very well. Emma는 첼로를 엄청 잘 연주합니다. 계속해서 The student in this school are kind.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 뜻은 그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은 매우 아이 친절하다. 오케이. 이 학교 학생들 친절해.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여기에 this school은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여기 도대체 왜 is가 아니고 알아야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하나씩 우리가 더 the earth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1 3번이죠. 너 알 아까 그거야? 어? 아. 3번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close the window please 해서 the window 했는데 얘는 몇 번째 이유야? 2번 이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mma plays the cello very well은 뻔하게도 악기 오, 악기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는 수식어의 수식이죠. 어떤 시가 뒤로 가서 됐습니까? 그래서 this school is인데 왜 is가 아니고 알아야 돼? Students. The students in this school 했듯이 보고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고 아만 길어봤자 They are kind죠. 얘를 보고 it is kind. 학교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이 친절하다고 얘기한 거야? 학생들.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꾸며줄 뿐 주인공은 더 스튜던트라는 거. 그래서 they are kind로 문법적으로 이거 시험 문제에 중1들이 이런 멍청한 문제에 잘 속거든요. 여기 is 써놓으면 그래 this school is지 말하면서 막 the student in this school is kind 막 이렇게 읽고 뭐가 틀린지 모르고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규진이 가갖고 야 이 멍청이들아 이거 안만 길어봐도 데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알맞은 마... 아 참 very well 듣기로 했죠? very wel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does Emma play cello? 오케이. 그땐 또 더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does Emma plays the cello? plays죠. 그쵸? does 가 play 앞으로 play the cello. 그쵸? 계속 지적질 해야 되죠. How does Emma play the cello? How does she play the cello? 네? 헤이 hey, 되게 좋아하네. 언더를 골랐으라 했는데 각자 언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더는 다섯 가지 중에서 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 It is raining. I need an umbrella. I need an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rain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으면 될지. It is raining. I need an umbrella. 계속해서 2번 They will play the flute try together. 너 소리 내서 읽는 거 진짜 안 하면 나중에 너의 좋은 머리를 그 못 읽는 떠듬떠듬거리는 걸로 다 말아먹는 거야 그냥. 어?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너 소리 내서 영어 읽으면서 영어 공부해라. 어? 뭐 딴 애들 전부 다 그냥 꽁으로 먹는 뭐 공짜로 아 이거는 그냥 점수 주려고 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듣기 평가 가지고 쩔쩔 매우고 있지 말고. 응? They play the flute together. 애 뜻은 그들은 플루트를 연주할 수 있... 같이 연주할 수 있다. 아 캔이구나. 할 것이다 이 똥개야. 그들은 함께 플룻 연주할 거다. They will play the flute together. 계속해서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Moves. Moves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이고요. 뜻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예. 물론 그런 뜻이죠. 영어스럽게 하면 태양이 아니 지구가 이동한다. 뭐 주변을 태양 주변을 around의 뜻은 동근. 그럼 round는 실직이네. 뭐 그러면 around the sun은 둥근 태양이냐? 주변에, 주위에, 둘레, 전치사다. Around the su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세요. Okay, 계속해서 4번. I have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I have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on the 세 가지 이유 또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It's raining, I need an umbrella라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 이유 이유 중에 뭡니까? 두 번째 그렇죠. 불특정한 하나를 처음 얘기가 꺼낸 거죠. 난 우산 필요해. 있습니까? 그다음 They play the flute together는 다섯 번째 이유인 악기죠. 그다음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에서는 더 The Earth와 the sun 둘다세 번째 이유죠. I have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에서 먼저 나온 어는 두 번째 이유 I need an umbrella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 book에서 the는 첫 번째 첫 번째 아까 그거 동일체를 지시하는 거. 그래서 the book은 나만 길어봤자 이시죠.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서 아 rain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It is raining. 뭐라고 묻는 게 딱? 일단 is raining의 뜻이 뭐야? 비가 온다. 비가 오는 비중이야. 중이다. 비 오는 중이다. 비 오다 rain. rain이 비 말고 비 오다라는 하다시도 되니까 저렇게 ing도 붙이는 거예요. 근데 ing 붙여서 저 아이 하다시 비 오다라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두 하다시 가지. 두 가지 뭐 하고 뭐? 비라는 비가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 응, 또 뭐뭐인 것 뭐뭐 하는 것, 비 하는 내리는 것 것. I like raining. 나는 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It is raining. 비 오는 중이다. 여기서는 는 중으로 쓰였고요. 그럼 뭐라고 물었겠어? 이렇게 물었겠죠. How is the weather? 날씨 묻는 거 혹시 초등학교 때안 배웠어요? How is the weather? It's raining. I need an umbrella. 근데 날씨 묻는 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배웠을 건데. What is the weather like? 여기에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이란 뜻입니다. 멋 같은. 원래는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Like what? 못 갔냐 날씨가 못 갔냐 날씨가 이거야 날씨가 못 갔니? 어? 근데 Like what을 줄이면 뭐가 된다? 예를 들어서 개 같은 친구 어떤 친구? 개 같은 친구 어떤 개 같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못 같은도 어떤이 될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친구들 중에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 성격 좋은 친구들. 저 나를 잘 따르고 나만 오면 꼬리도 치고 그런 친구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뭐 같으니지 좋아하다가 아닙니다. 뭐 어떻냐? 날씨가 뭐 같니? 날씨가 어떻니? What is the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친구가 고양이 닮았어. 이런 표현 있죠. 그렇죠. 오케이, 내가 고양이 귀엽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넌 어때 보인다? 귀여워 보인다. 넌뭐 같아 보인다? 고양이 고양이 같아 같다 보인다. 보인다. 이 대답 듣고 싶어도,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다.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됐습니까?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I do. What do you look like? What do I look like? 도 라고 I 묻겠죠. 룩? What do I look like? 내가 뭐 같아 보이니? What do I look like? How do I look? 됐습니까? Like what이 뭐라고요? 뭣 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이게 첫 번째. How's the weather? It's raining. I need an umbrella. 였고요.
다음에 the sun,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에서 around the sun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묻겠죠. 아. Where does the earth move? 그래서 태양 주변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 어디죠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를 이동하니 태양 주변을 이동합니다. 이 문장은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을 간단하게 하면 지구는 태양을 뭐 한다? 공전한다. 됐습니까? 자, round하고 around가 다른 거 기억하시고요. around는 전치사입니다. 명사 앞에 놓는.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where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around는 대략이란 뜻도 있습니다. around 9 o'clock 한번 볼까요? around 9 o'clock. 대략 9시다. 대략 9시쯤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물어보기로 한 건 이거 물어본 게 한 게 아니고 설명하기로 한 거네요. 자, 여기에 interest가 있습니다. interest의 뜻은 자, 얘가 interesting이란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ing 빼면 동사란 얘기고요. 관심을 갖게 하다 라는 뜻이야. 관심을 갖게 하다. 그럼 이게 동사니까 그렇죠? 동사가 일단은 요새 저 96개 열심히 이런 거 배우고 있잖아, 그치? 얘는 규칙 변하니까 거기 안 나오지만 그래서 동사니까 이렇게 할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권리도 있죠. 이외에도 뭐 이렇게 될 권리도 있는데 얘는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지금 뭐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할 거야. 먼저 밑에 있는 interesting부터 볼까요? interest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뭐 아니면 뭐 interest의 뜻이 관심을 어, 갖게 하다니까. 응. 관심을 응. 가지는 것. 가지는 아, 것이 아니고요. 갖게 되는 것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죠. 갖게 되는 것하고 갖게 만드는 이거는 관심을 갖게 만들단데요. 관심을 가지게 만들답니다. 그럼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갖는 이런 뜻인데 이거는 영어, 너무 영어스럽고요. 관심을 갖게 하는 중인이라는 뜻일 때 이게 우리말로 우리말스럽게 하면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뜻이야. 재밌는 관심을 갖게 하는 책. 쉽게 얘기하면 어떤 책? 재밌는 책.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과거형이니까 뭐 얘부터 먼저 할까요? interested의 뜻이 관심을 갖게 얘가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래.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녀석이니까 과거형이고 무슨 뜻이겠어? 관심을 갖게 했던. 그렇죠. 근데 얘를 보고 내가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랬어? 입장 바뀐 어떤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잖아.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이 있어. 게임이 관심을 갖게 해 아니면 관심을 가져. 관심을 갖게 해. 그러니까 게임이 this game is interesting. This book is interesting. So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어, 그쵸? 그 책이 흥미를 느끼게 한다니까 the book is interesting. So 그래서 I am like 됐습니까? 그 책이 흥미를 느끼게 하느니까 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된. interest의 뜻이 뭐라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면 관심을 갖게? 어? interest가 동사인데? 아.
관심을 갖게 한다 라는 얘기니까 나는 관심을 갖게 하는 걸 뭐한? 당한 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미있는 걸 느끼고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ing형 형용사를 써야 할 자리와 ed형 형용사를 써야 할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야.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이고 보통은 사물입니다. 사물. exciting game 이러지 excited game 안 하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무슨 형태? ed형 형용사하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보통은 사람은 ED형이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He's interesting. 그는 뭐를 느끼게 만든다? 느끼게 만든다. 그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 참 재밌네. He's interesting. 그 사람 참 흥미롭네. He's interesting. 그 사람이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느끼게 만든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는 무슨 형태? ing형이고 반대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형용사는 ed형,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시 학교 버전은 얘는 과거분사, 얘는 현재분사.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어버버 거리지 말고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exciting 게임을 하고 I am exci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아래에서 알맞은 것을 좀 골라달랍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Broken.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은 뭔 소리고? 우리 반에 있는 아 우리 반에 있는 저 문은 부서져 있다. 오케이. 우리 교실 문 부서져 있어.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아 뭐야 이거. 딱밤 맞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치? 빨리 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어디 갔어요? 아파트먼트 빌딩. We live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계속해서 한번. 더 선 이 셋 인 더 웨스트. 더 선 셋 인 더 웨스트. 무슨 뜻? 해는 서쪽으로 오신다. 오케이. 이번은 무슨 뜻? 'We live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The same을 모르니까 모르지 뭐 same. 똑같은. 아까 했잖아. 반대말. 세임의 반대말. Different. Different.
예, 무슨 뜻? 우리는 똑같은 아파트 건물에 산다. 우린 같은 건물에 산다. 우리 둘다 아파트 사는데 같은 동이야. 같은 건물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4번. She has a car. Cat. A cat. The cat is very cute. She has a cat. The cat is very cute. 그녀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그 고양이는 매우 귀엽다. 오케이. 그럼 각각 1번. 더는 5가지 이유 중에서 2번. 아, 오케이. 잠깐만요. 거랑 잡아. 뭐 번호를 모르겠으면 말로 하시든지. 이거 봐. 말. 아예. 이거 봤는데도 모르겠 아. 이거 봤는데도 모르겠네. 봤는데도 그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 때문에 수식어.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은 더 해야 되는 이유? 얘는 5가지 이유 중에 안 나왔습니다. 얘는 same이라는 형용사가 덜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same은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덜을 붙이고 다녀요. 특이한 녀석이야. The same. 어떤 신데도 덜을 좋아하는 희한한 놈입니다. The same. 그래서 same만 익혀두지 말고. The same, the same. We are the same. 우리 똑같아. 그 다음에 3번은? 그거죠, 그거. 첫 번째 있는 sun은 그렇고요. 두 번째 the west는 왜 그렇죠? 세상에, 아이. 그것도 똑같은 이유죠. the sun하고 똑같은 이유. the earth, the west, the east. 그 다음에 4번에 on은 1, 2, 3 중에서 일, 2고, 아이. 처음 얘기 꺼냈죠. 물론 1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1보단 2가 강하고요. 불특정 처음 언급. 그 다음 더는 1번. 아까 그거. 자, 그리고 여기 broken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고 해놨는데, 내가 뭐라고 설명을 시작할 것 같아, broken. 불규칙동사 그렇죠. 그러면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원래 모습은 뭐야? 브레이크 브레이크 또아세 번째 브로크 브로큰 브로큰. 내가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지 자꾸? 입장 바뀐 어떤지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얘 뜻이? 자, 이 문장으로 다시 봐.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이 문장 뜻 알잖아. 아까 해석했잖아.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그러니까 broken의 뜻이 뭐야? 자, 다시.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이 무슨 뜻이었어? 나의 교실의 문이 문이 부서졌다. 그러면 얘 무슨 뜻이야? 그것이 부서졌다잖아. 부서짐 그래, 부서진이잖아, 부서진. 얘가 뭐 밖엔 무슨 신데 부서진이라고? 입장 밖엔 어떤 신데 부서진이래.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부순 아이 부수다 그래. 얘가 부수다니까 그걸 당한 이란 뜻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얘랑 뭐랑 비교할 것 같아? 뭐랑 비교할 것 같아? 브레이킹이랑 비교하겠지. 브레이킹의 뜻은 이거 두개 중에서 부수 는것컷 말고 또 무슨 뜻이야? 부수 부수는 비 중인 부수는 부수는 중인 부수는 파괴하는.
그러니까 ing는 하는이고요. ed는 당한 거라고요. 부수고 있는, 부수는, broke는 당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eaki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우리 방 교실이 행패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껏 잘 들어놓으면 이제 2학년 때 아주 어려운 문법 하는데 그때 써먹을 겁니다. 잘 들어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쭉 해보랍니다. 하늘이 높다. The sky is high. The sky is high. 에서 the sky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죠. The sun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반이다. We are. We are in the same class. 그러면 이 말은 we are in the same class는 네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어휘로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Classmate. 그렇죠? We인데 classmate겠냐? 수의 일치. We are in the same class. We are classmat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기타를 연주한다. He plays the guitar. He plays the guitar. 참, we are in the same class의 더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없고 누가 뭘 좋아해서 나온 거야? Same. Same이 너를 좋아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그 접시 좀 주세요. Pass me the dish, please. Pass me the dish, please. 해도 되고, please. Pass me the dish 해도 상관없습니다. Please의 위치는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명령문. 명령문인데 공손하게 하고 싶을 때 Please를 넣을 수 있고 Please로 시작해도 되고요. Please를 끝에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에이 보지 말고 아침 먹었어 오늘? 아 점심 식사. 먹었어? 교통수단 식사 운동하는 교통수단 중에서도 전치사 뭐가 쓰인 경우? By. By가 쓰이는 경우 in이나 on은 아니라 했어. 그 다음에 또 뭐? 식사하면 뭐 원래 따라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영어 공부하다 영어 공부하다 영어 공부하다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Study English. 그 다음에 그럼 또 연달아 줄사상처럼 따라 나와야지. Go to school. 아 그거부터 할래요? 예. Go to school. 뭐하러 학교 간다고요? 공부하러 간다. 물건을 thing이 아니고 뭐로 바뀌는 경우? 아이디어로 개념으로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뒤죽박죽 됐네.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다 운동 종목 play. Play 뭐 soccer. Play soccer. Play basketball. Play badminton. 좋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뭐뭐 골라쓰고 필요없으면 X해라. 오케이. 그래서 1번 I eat breakfast every day. I eat breakfast every day. Okay. 좀 이따 every day가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goes to school by bus. She goes to school by bus. 그러니까 okay. 계속해서 3번 they play the drum together. Drums together. They play the drums together. 계속해서 4번 he sleep sleeps 8 hours a day. He sleeps 8 hours a day.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대명사 빼고 명사들 전부 다 광팽이로 칠하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1번 I eat breakfast every day 할 거고요. 참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어떤 아침 먹는 게 좋겠어? 아침 먹을 것 같으면 맛있는 아침 먹으면 좋겠지? 그렇죠? 나는 맛있는 아침을 매일매일 먹는다. 엄마가 워낙 요리 접수에 좋으셔가지고 됐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맛있는 아침을 먹는다도 해볼 거예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웃기는 자식.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명사부터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에 대명사 빼고 명사는 브렉퍼스트 땡입니까? 끝? 끝입니까? 데이는 어쩔 건데? 빠져먹었죠 하나.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She goes to school by bus에서 명사는? school하고 버스하고 school bus 하니까 school bus 같아요. 계속 3번 drums. 계속해서 4번 hours. good. day. 아, 또 빠치려고 얘 울 뻔했다 너. 주식 이거 나만 빼 이런 거야. 데이가 얼마나 섭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브렉퍼스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반문 나죠. 됐습니까? 하루에도 쓸 일이 많아서.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맛있는 아침 먹고 먹는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I eat the delicious. Stop. I eat a delicious breakfast every day. 네? 그땐 all을 넣는다. I eat a delicious breakfast. 뭐라고요? I eat a delicious breakfast. 에이, 싱글싱글 웃고 있더니 몰랐네. 무슨 더야 너는. I eat a delicious breakfast every day. Every 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다시 delicious은 빼버리고.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얼마나 자주 아침 먹니? 여기에 every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Okay. 하나 더 남았네. 매일마다 매일마다 one day 돼 안 돼? 돼요. 일로 와 딱 돼. 되긴 개코가 돼. 어가 원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원의 의미가 아니고 에브리잖아. 됐어?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I eat breakfast a day. 매일마다 먹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용도대로죠. 용도대로와 교통수단. 근데 by bus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랬는데? Okay. On a bus. In a car. 됐습니까? 좀 큰 탈 거 있죠? 타는 어떤 교통수단 중에 큰 거는 on 쓰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 on 쓰고요. 걸어서가 뭐지? 걸어서. By walk. 그냥 walk란 동사를 쓰. 아, she walks to school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걸어서는 뭐다? on foot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있죠. 자동차 이런 거는 in입니다. in a car, in a taxi. 나머지 on을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악기 연주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그니까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Everything.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8 hours a day. 그래서 A씨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숫자가 궁금한데 when이냐? How many? 그래서 뭐? How many? How many? 너는 책 몇 권 갖고 있니? How many do you have? 그러면 그는 하루에 몇 시간 자니는 뭐겠어? How many hours he I
알았어? 어데이 하면 되지. 그냥 에브리 해봤어. 그냥 멋으로. 됐습니까? 그는 하루에 몇 시간 자니까 뭐라고요? How many hours does he sleep a day? How many hours does he sleep a day? 와 지금 너랑 나랑 신기록 세우고 있어 지금. 와 워크북을 이 시간 만에 못 끝냈어. 와 와 미치겠다. 너 다음 시간에 내가 해석시키는데 또 어 하면 진짜 딱봐 어떻게 때릴 건지 알아? 이렇게 될 거야. 알았어? 똑바로 해와라 똥개야.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